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오늘의 산업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바이오 헬스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54%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진단키트 최대 수출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바이오 산업계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바이오 산업계의 기술 개발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님 모시고 한국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승규 부회장님 모시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불안한 거시경제와 고금리, 바이오주 양극화에 대비하라. 요즘 고금리 체감하십니까? 예, 아주 특히 이제 우리 바이오 산업 같이 혁신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특히 이제 벤처 위주의 섹터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에서는 아주 피부로 느끼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 지금 상황이 한국만의 문제 같지는 않고요. 전체 글로벌적으로 혁신 기술을 가지고 하는 이제 모험 투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섹터들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는 협회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바이오협회는 일단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네. 그다음에 기업 간의 연대 아니면 창업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들을 만드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 단체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네. 이제 글로벌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국내 갖고 있는 기술들이 글로벌에도 시장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에서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어저께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오컴이라고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한 6천 개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그 단체에서 저희를 방문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고금리라고 하는 그이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확대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약간 피부로 느꼈었고 그 바이오컴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아니면 우리나라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마 지금 이 고금리의 문제들이 바이오 섹터에서는 약간 위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이오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약간 기회이기도 한 것들이 공존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산업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산업에서 고금리는 어려운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진단키트 최대 수출 국가인데요. 이 분야의 세계적인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대 수출 국가였죠. 아, 그러니까 저희가 예. 2000년에 팬데믹이 나오면서 예.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정말 호흡을 잘 맞춰서 그 기회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이 들어왔을 때 기업들은 기술을 자기 혁신 기술을 통해서 빨리 체크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던 게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런 키트들이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신속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기회를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는 뭐 거의 2조 정도의 매출을 올린 회사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 산업에서 매출 1조 올리는 회사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언제 나오나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 분야들이 팬데믹을 통해서 저희 이제 키트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사업을 영위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팬데믹에서 엔더믹으로 변하면서 키트들이 약간 수요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매출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키트들이 시장을 확보했던 그 기회가 전두 가지의 기회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네. 하나는 국가연구소에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바이오 산업의 국가 신뢰도 브랜드가 25에서 3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바이오라고 하는 거 특히 뭐 약이라든지 키트라든지 인류의 건강을 다루는 이 섹터에서는 어떤 신뢰성이나 신뢰도가 여러 가지 언어가의 마케팅 포인트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저희가 이 3년간에 아주 잘 쌓았다고 하는 거는 아주 그좀먼 미래를 봤을 때 되게 아주 포지티브한 내용일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이전엔 저희가 키트를 글로벌 시장에 내세우거나 할때 글로벌 마케터들을 찾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코로나의 그 글로벌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나갈 때 글로벌 마케터들이 먼저 와서 저희 제품에 대한 그걸 요청을 했었고, 이제 그러한 네트워킹들이 향후 다가오는 시장을 개척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 그래서 물론 지금 기타들이 그 많이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진단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네. 아마도 현명하게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것 같고, 그 파이프라인 확보한 파이프라인들이 신뢰도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던 글로벌 마케터들을 활용해서 또 한 번의 연속적인 기회를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업계의 그런 신뢰도,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마케팅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고 자동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시기였고, 진단키트 수출국가 1위였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전 세계 가운데 진단키트 수출국이 우리나라가 1위가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1위였다가요. 많이 네. 이제 지금 팬데믹으로 바뀌면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무래도 기존의 그 진단 키트 회사들이 다국적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그 로슈라든지 이런 그 에버트 같은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이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지금도 에버트나 로슈들이 시장 잠재력이 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켓쉐어를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열악한 부분이 좀 있죠. 근데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후발주자들이 이런 다국적자들을 갖고 있는 마켓을 뭔가 좀 계속 도전적으로 가는 기회를 이번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얻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정부의 여러 가지 R&D 지원뿐만이 아니고 기업들의 어떤 혁신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마도 시장을 좀 더 잠식을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희가 매출이 뭐 한 200억, 300억 정도에 머무르고 2030억 정도에 머물러 있던 시장들이 조단을 뜯으면서 저희가 자신감을 얻었던 그런 이제 시기가 왔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시기를 잘 저희가 복귀를 해가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봐도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 키트로 강점을 보였었던 시젠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연간 매출이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던 모습이었고, 지금 올해 예상은 3천억 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거의 3조 원 가까운 실적을 이어갔고, 올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6,600억 원의 매출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적자까지도 ST바이오센서는 일단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바이오 산업에 충분한 마중물 역할을 했는데, 현재 국내 바이오 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국내 바이오 산업은 출발적으로 좀 늦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부의 여러 가지 펀드라든지 민간이 갖고 있는 펀드 사이즈가 리딩 그룹보다는 열악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바이오 산업의 전체의 에코를 한번 돌아본 경험적인 미숙하다는 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숙성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로벌 임상 3상에 여러 가지 뭐 좌절을 맞는 겪기도 했었지만, 결국 그거는 글로벌 임상 같은 경우는 확률 게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계속적인 트라이 앤 에러를 거듭하면서 그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성공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희가 글로벌 마켓에 저희 제품을 내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좀 선순환적인 구조가 있어야 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탄탄한 에코시스템을 가지지 못했다, 시간적으로. 근데 지금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각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도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경험과 트라이 에러의 횟수를 가지고 좀 저희가 기다려볼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적인 부분을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지원 방법들이 우리가 팔로우 형태의 그 로드맵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R&D를 하고 좋은 R&D를 내고 그런 좋은 논문을 내고 좋은 특허를 내고 하는 그 섹터에서 이제 바이오 산업은 산업적인 부분으로 넘어갔거든요. 결국 산업적인 부분은 생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전향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이제 팔로워가 아니고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들이 좀 변해야 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여기에는 동반해서 규제의 현실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현실화요? 예, 그러니까 규제를 뭐 폐지하자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규제라고 하는 것은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이나 아니면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약간 올드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게 몇십 년 전에 나왔던 규제와 금방 들어가는 규제가 혼재되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처에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법이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현실화시켜서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나온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판 다음에 그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이 흐르고, 그다음에 기술의 흐름에 따라서 자금도 흐를 수 있는 약간 연속적인 규제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한국바이오협회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제 한국바이오협회라고 하는 것 태생적으로 해야 되는 미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들 간에 어떤 시너지 있는 R&D나 디벨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경쟁적인 기술들을 국내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뭔가 경쟁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술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포지션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두 가지가 저희가 갖고 있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로 40년, 45년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협회가 중년의 나이가 된 것만큼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도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기업들 간의 시너지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정부와 여러 가지 호흡, 그 다음에 각 국가의 여러 가지 MOU나 기술 유명을 통해서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해결할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잘 해결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고 그런 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한국바이오협회의 첫 번째 미션이라고 해주셨던 네트워킹 같은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 또 국내에 한정해서 안 되겠죠. 글로벌 네트워킹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요? 예. 그 첫 번째 국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바이오협회는 다른 협회와는 다르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린 바이오 산업을 보면은 레드바이오, 뭐 흔히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융합바이오 여러 가지 바이오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 바이오 산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저희가 회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섹터라기보다는 전체의 섹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요새 같이 약간 그 산업별로 그레이존이 많거든요. 뭐 과연 융합이 레드냐 여러 가지 반대 그러한 그레이존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산업적인 포트폴리오가 프리즘이 넓다라고 하는 거 장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 웬만한 대기업서부터 시작해서 어저께 창업한 벤처까지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원사 구성으로 보면 벤처들이 한 60에서 65%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벤처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계속 디벨롭을 하는데 여러 중견 제약사나 아니면 중견사나와 호흡을 같이 해서 뭔가 새로운 디벨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저희가 그 산업 간의 연결고리를 하는 부분도 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파마들이나 대기업들이 어떤 혁신 기술을 필요할 때 벤처 기업들을 연결해줘가지고 그 기술들을 좀 더 시너지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육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게 국내 시장이 마켓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에는 되게 제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바이오 산업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숙명처럼 돼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기업들, 특히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간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네. 이제 우리 저희 한국 바이오 협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각국의 바이오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협회들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나갈 때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통하고 서로가 베네핏을 공유하면서 좀 편하게 나갈 수 있는 시쳇말로 사기당하지 않고 좋은 곳에 가서 네. 가서 뭔가 산업적인 로드가 걸리지 않게 하는 부분이 저희가 분명히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글로벌 하나,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바이오협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정부기관뿐만이 아니고 어떤 이제 빅파마라든지 우리나라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파마들과 다국 그 큰 글로벌 기업들과 저희가 정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IR도 하기도 하고
그쪽에서 어느 섹터에서 필요한 기술을 찾게 되면 우리가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서칭해서 대륙 모시고 가서 그 회사에 가서 IR하는 형태의 그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가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요새 이제 클러스터들이 아주 그 어느 국가나 특정적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클러스터 간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그 클러스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그 클러스터에 외국 클러스터에서 우리나라 클러스터에 와서 상호 협력 모델을 갖거나 하는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기술을 뭔가 실현하시기 전에 좀 애매하고 상황이 애매할 때 저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코트라뿐만이 아니고 뭐 보건산업진흥원과 다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에러 없이 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 일정이 20일부터 24일까지 유럽의 종양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학회나 바이오 컨퍼런스가 있을 때 그때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서 데이터를 발표하고 또 빅파마들과 만나서 투자 협의까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국 바이오 산업협회에서 한국 바이오 협회에서 빅파마와의 1대1 미팅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있다는 게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서도 성과가 있나요? 성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단순히 만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과연 그쪽에 다국적 시작해서 필요로 하는 것 기술을 찾아서 저희가 매칭해 줘야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노바티스와 그 베링거 잉겔라임 로시 같은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가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그래서 분야를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분야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술을 찾아서 IR을 해가지고 기술 협력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마 그것도 코로나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콘텐츠 신뢰도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많은 그 다국적 제약회사 협회 통해가지고 기술 이전에 관련된 아니면 공동 협력에 관련된 부분의 기회를 전에 노킹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더 지금은 좀 여러 가지 고금리나 상황들이 바이오 벤처들이 뭔가 기술을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이 또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좋은 여러 가지 과정을 만들다거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약간 좀 노력을 경주해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글로벌화에 가는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빅파마에서 투자를 받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R을 해서 M&A 그 라이선스 아웃을 하거나 투자 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몇 개의 업체들은 지금 계속 듀디리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네.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메가 블록버스터라고 해서 당뇨 치료제, 만병 통치약으로 지금 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금리 문제인데요. 최근에 신영증권 리포트에서는 고금리, 여기에 급냉하는 경기까지 더해져서 내년에 바이오 벤처 기업들 투자 보릿고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업계에 계신 부회장님도 의견 동의하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산업적인 측면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식적인 측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도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 메신저 RNA라든지 siRNA 관련된 우리가 이전에는 과연 저게 진짜 약으로 적용이 가능할까? 그다음에 아니면은 저걸 전달할 수 있는 뭔가 툴이 필요한 그 기술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숙제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숙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신저 RNA 같은 새로운 모델리티, 이제 특히 이제 메신저 RNA가 되면서 뭐 CAR-T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성들이 확실하다는 것들이 떠올랐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모델리티들이 어떠한 산업을 끌고 가느냐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당뇨병 치료제뿐만이 아니고 올해 나왔던 마이크로바이옴 이용한 뭐 신약 치료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드러그라든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모델리티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모델리티들이 새로운 바이오 인더스트리를 끌고 가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AI를 가지고 앞단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할 때 아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었는데 그 데이터를 이용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걸 시간을 당기거나
그다음에 효과적인 좀 더 효과적으로 자금적으로 시간적으로 유용한 그런 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툴들이 지금 약을 개발할 때 FDA에 들어가서 신약 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에 지금 초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는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꽤 와칭을 볼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아마도 주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 기술을 저희가 땡겨서 주가라고 하는 프리즘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연 임상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는 임상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툴들을 어느 회사가 갖고 있는지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저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모달리티가 나왔을 때 접근하는 방법에 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올해 비만 당뇨 치료제가 메가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메가 블록버스터라는 것은 연매출 20조 원 이상의 약품에 대해서 그 닉네임을 붙이는 건데요. 그런데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이 일단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그 약품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인데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수혜가 예상될지도 좀 살펴보면서 메가 블록버스터의 탄생이 우리 바이오업계에 미치는 영향력 알아볼까요? 예. 일단 뒷 질문부터 마지막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가 블록버스터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한 바퀴 다 돌아, 그러니까 에코시스템 한 바퀴 다 돌았다고 하는 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 FDA에 통과를 해야 되고 통과된 약품이 마케터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진짜 아주 블록버스터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신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적 구조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왔다는 게 나오는 거. 그렇다면 그걸 주도하는 기업이 어느 쪽인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글로벌 임상을 통해서 진행을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 글로벌 임상 3, 4위 가서 성공적인 데이터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기업들이 지금 되게 좋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글로벌 임상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미 NDA 통과를 하게 되면 과연 이제 마켓 그다음부터 마케팅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케터라고 하는 것이 약물이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마케터들이 붙지 않으면 이게 시장을 확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후발주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블록버스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에코시스템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했던 경험 여러 가지 많은 경험 수치들이 계속적인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바이오산업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글로벌에서 좋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브랜드를 하기에는 전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계도 그런 데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리티를 가진 기술들이 시장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뒤를 쫓아가는 많은 섹터들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혁신 기술들이 많은 도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의 그 밸류를 논할 때 앞서가는 기업들의 밸류를 가지고 저희는 뭐 평가하거나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밸류가 나온다고 하는 건 또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 투자의 활성화에 따라서 그 유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좀 더 활발하게 그 밸류를 높여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뭐 디지털 드럭도 마찬가지고 당뇨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파이오니어적인 결정을 갖고 온다면 거기에 따오는 산업군들은 아주 뭐 강력하게 확대되리라고 하는 거는 자명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 말씀해 주셔도 괜찮은데 협회에서는 공지사항인가요? 예. 저희가 회원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만약에 공평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기업을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 기업들이 왜 우리 얘기 안 했냐고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좀 검증된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 그때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운자로 위고비 싹센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그 당뇨 치료제 의약품으로 특히 이 그 비만을 치료하는 그 약품으로 부각이 되면서 뭐 관련한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은 다들 아실 테고요. 현재 뭐 그 비만 그 치료제 당뇨 치료제 관련한 CMO 그 수주 기대감이 있는 게 한미약품 또 유한양행과 LG화학 등이 또 이런 그 당뇨 치료제 의약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회복이 좀 더디고 고금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 이 바이오의 실적과 투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바이오주에 투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께 한 말씀 남기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부회장님. 예, 바이오주를 솔직히 좋은 바이오주를 선택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 이제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현실화시키는 그 과정을 겪는 이제 벤처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술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이전에 저희가 어떤 소문에 의해서 사가지고 소문에 의해서 팔았던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상장되거나 했던 회사들이 많은 텐저블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술을 볼 때는 그 회사가 뭔가 공적인 데이터들을 확보했는지,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특허라든지, 아니면 임상을 가면서 임상 1상, 2상, 3상에 관련된 정확한 진행들이 했는지, 그것들을 좀 뭔가 명쾌하게 한번 보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회사와 유사한 외국 시장을 좀 벤치마킹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리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고 공부를 좀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서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저는 좀 추천해 드릴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뭐 임상이나 여러 가지 그 레귤레이션에는 프로세스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입증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좀 뭔가 주식시장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믿고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들이 안타까운 자본 조달의 좀 어려움 예.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거나 문을 닫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바이오 산업의 성장에 그 물꼬를 터주시는 역할로 한국 바이오 협회가 큰 역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승규 부회장이었습니다.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